작업에 사용하면 좋은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 중 포레스트 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은 초급자분들이 볼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이 포레스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2soft에서 포레스트 팩으로 가시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포레스트 팩은 무료 버전인 라이트 버전하고 유료 버전인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기능 제한 그리고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면의 물체를 사용할 때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죠. 일단 여러분은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 소개에 올려드린 링크 페이지를 통해서 이 다운받은 맥스 파일을 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맥스 실행 전에 설치하고 맥스를 실행하면 지오메트리에 i2soft라는 그룹이 생깁니다. 포레스트 라이트라고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정식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물체를 배치할 영역을 만듭니다. 스플라인, 서클을 하나 만들게요. 이 영역 안에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 귀여운 나무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오메트리에서 i2soft 포레스트를 실행하고 스플라인을 클릭합니다. 스플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플랜이 만들어지는데, 기본 플랜의 크기는 디폴트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이즈가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만들어지면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디폴트라는 플랜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3D 물체를 배치하기 위해서 커스텀 오브젝트 그리고 나무를 선택해 줍니다. 나무를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플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나무가 디테일하다면 경고창이 뜨기도 합니다. 지금 나무는 굉장히 면이 적기 때문에 경고창이 안뜬 상태인데 경고창이 뜰 수도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경고창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플랜 형태로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물체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가서 여기서 메쉬 형태를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수 있죠.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어떻게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사용하는 소스가 배치됐을까요?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 배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미지가 보이고 밑에 보이는 덴시티에 의해서 물체가 배치됩니다. 덴시티를 보게 되면 10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만 크기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10만 크기의 사각형을 그렸는데, 포레스트 팩에서 사용하는 이 이미지가 10만에 해당하는 사각형에 이 이미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흰색 점들 위에 내가 선택한 소스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줄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안에 모이면서 흰 점들이 더 조밀하게 모이겠죠? 만약에 절반을 줄이게 되면, 5만으로 줄이면 이 사각형도 이렇게 이 안에 이 이미지가 나타나서 흰색 점 위에 물체를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색 점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 많은 물체들이 서로 겹쳐 있겠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무가 빽빽하게 놓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빽빽하고 불필요하게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개수가 많아지니까 렌더링에 영향을 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즈를 왜 조종하는가? 이미지하고 사이즈의 관계는 매핑 크기, 이 이미지를 매핑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흰색 부분에 소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때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물체를 배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스를 선택하고, 소스가 배치될 영역이 스플라인으로 있고, 그리고 물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도 결정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물체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회전을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전이나 크기를 조정합니다. 위치를 조정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소스를 사용할 때 모두 같은 위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물체가 일률적으로 보이게 돼요. 지금 나무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은 형태지만, 만약에 소스를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그럼 자동차들이 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로테이트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로테이트를 할때 XY축으로 기울어지게 하면 바닥이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물체를 배치할 경우에는 XY축은 0을 만들고 Z축만 회전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Enable을 켜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들이 불규칙하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게 해서 하나의 소스로 다른 물체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만들 수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고 큰게 없이 일률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회전만 되면 되죠. 나무나 잔디나 이런 식물을 사용했을 때 그럴 때는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소스를 다시 나무로 바꾸고 스케일을 실행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나무까지 만들어서 숲을 만들거나 혹은 잔디의 불규칙함을 만드는 거죠. 포레스트의 기본은 이 옵션들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겁니다. 크기는 불규칙하게 계속 조정할 수도 있고, 더 조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펼칠 수도 있죠. 뷰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렌더링 했을 때더 사이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조밀하게 만들어야 조금 빽빽하고 꽉차 있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실제 나무를 배치하거나 실제 잔디를 배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으로 물체가 배치될 때 스플라인의 바닥면에 배치가 돼요.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특히 바닥면에만 배치되기 때문에 그 바닥면에 배치된다는 걸 기억하고 스플라인의 위치를 잘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면 응용할 때, 응용해서 사용할 때 포레스트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완전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초급자용입니다.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자동차 혹은 나무를 효과적으로 실무 작업을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팩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사용되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더 재미있는 포레스트 사용 방법으로 만나요.